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호주 대륙의 독특한 동물인 캥거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캥거루는 호주에서만 발견되는 유일무이한 동물로 그 특이한 외모와 독특한 행동으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냅니다. 이 동물은 두 종류에 속하며 대형 캥거루와 소형 캥거루로 나뉩니다. 그 중에서도 붉은 캥거루는 호주의 상징적인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지며 호주의 국기에도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. 캥거루는 몸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뒷다리가 강하고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뒷다리를 이용하여 뛰어오르는데 능숙하며 짧은 앞다리를 이용하여 먹이를 잡아 먹습니다. 또한 캥거루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. 유아가 태어날 때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며 이후 주머니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. 이 주머니는 유아가 안전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캥거루는 주로 건조한 지역에서 발견되며 초식성 동물로 식물을 주로 먹습니다. 그들은 먹이를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건조한 환경에서 물을 흡수하지 않고 특별한 방식으로 먹이를 소화합니다. 하지만 생태계의 변화와 인간과의 충돌로 인해 캥거루의 서식지와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. 따라서 많은 노력과 보호가 필요한 동물 중 하나로 꼽히며 캥거루의 생태계와 생존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캥거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